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TV 농구 이야기의 리유입니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NBA 세계에는 그만큼 다양한 선수들이 거쳐간 만큼 수많은 사건 사고들도 발생하고 또 이 중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농구 팬들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선수들도 있게 마련인데요. 굉장한 슛 능력을 갖춘 유럽 출신의 이 선수 또한 NBA에서 자신의 능력을 막 만개하려고 할 때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며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그는 바로 유럽의 마이클 조던이라 불렸던 코트 위의 모차르트 드라젠 페트로비치 선수입니다. 신장 196cm, 체중 88kg의 슈팅가드 포지션에서 활약했던 페트로비치는 커리어 평균 43.7%의 엄청난 3점슛 성공률을 자랑할 만큼 뛰어난 외곽슛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NBA에서의 4년 중 2시즌이나 평균 20플러스 득점을 할 정도로 가공할 만한 득점력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NBA에 지명된 이후 유럽 리그에서 몇 년 뛰다가 빅리그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소 늦은 나이부터 커리어를 쌓아나갔지만 그의 플레이를 본 사람들에게 큰 임팩트를 주기엔 충분한 활약을 펼쳤고 마지막이었던 92-93 시즌엔 올 NBA 서드팀에 선정되는 전도 유망한 선수였죠. NBA에 진출하기 전 이미 유럽을 평정했고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수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크로아티아의 전설로 올라선 드라젠 페트로비치. 그의 짧지만 강했던 커리어 스토리를 지금부터 저 리우와 함께 하실까요? 1964년 10월 22일 구유고 연방의 시베니크라는 지역에서 경찰관인 아버지와 도서관 사서인 어머니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난 드라젠 페트로비치는 형인 알렉산더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농구를 즐겨 했는데요. 13세가 되던 해 시베니크 지역 농구팀의 청소년 선수로 소속되어 활약했고 2년 후 프로 무대에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출중한 실력으로 81-82 시즌과 82-83 시즌 2년 연속 FIBA 코라치컵 결승까지 팀을 올려놓았고 82-83 시즌 유고슬라비아 리그 파이널 경기에선 마지막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키며 시베니크의 우승 트로피까지 선사하게 됩니다. 당시 만 18세였던 페트로비치는 단숨에 스타덤에 올라서게 되었는데 우승한 바로 다음날 어이없게도 심판의 부정 휘슬로 인해 유고슬라비아 농구협회에서 재경기를 진행하고자 했고 이를 거부한 시베니크 팀은 결국 우승을 박탈당하고 말았죠. 시즌이 끝나고 병역 의무로 군입대를 하게 된 페트로비치는 전역 이후인 1984년 자신의 형 알렉산더가 뛰고 있던 시보나로 이적해 유럽 최고의 형제 백코트 듀오를 이루게 되는데요. 바로 첫 시즌만에 유고슬라비아 리그와 내셔널컵 타이틀을 모두 석권해버렸고 FIBA 유러피안 챔피언컵 결승에서 만난 스페인 리그의 레알 마드리드를 87-78로 누르고 이마저도 우승을 차지해버립니다. 페트로비치는 이 경기에서 36득점을 폭발시키는 맹활약으로 팀의 첫 유러피안 챔피언컵 우승 트로피를 선사하게 되죠. 다음인 85-86 시즌에도 팀을 결승으로 이끈 페트로비치는 유럽의 전설적인 선수 아비다스 사보니스가 버티고 있었던 구소련 리그의 잘기리스 카우나스를 꺾고 다시 한번 유럽 최고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게다가 유고슬라비아 리그컵 파이널에서도 페트로비치는 무려 46득점을 쏟아부었고 결국 라이벌 팀이었던 보스나를 꺾고 또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의 명성은 서서히 머나먼 미국 땅에도 전해지게 되죠. 당시 완벽히 전성기에 접어들었던 페트로비치의 활약은 그야말로 타이 추종을 불허했는데요. 4-50 득점은 그냥 우스울 정도로 올리던 경기도 많았고 독보적이었던 자국 리그에선 특히 혼자서 112점을 올리는 괴랄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으며 FIBA 코라치컵에서는 62점을 폭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5-86 시즌 펼쳐진 프랑스 리그의 리모주 팀과의 경기에선 무려 51득점을 때려박으며 유로리그 단일 경기 개인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했고 같은 해 이탈리아 리그 챔피언팀인 시막 밀라노와의 경기에선 무려 47득점 25어시스트라는 미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할 만큼 득점을 창출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공격을 전개하는 능력 자체가 가히 유럽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1986년 NBA 드래프트까지 참가하게 된 그는 유럽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워낙 박하게 했던 당시 풍토 탓에 무려 3라운드 60번째라는 엄청나게 낮은 순위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의 지명을 받았지만 곧바로 NBA에 진출하지 않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3년을 더 플레이합니다. 2년은 원래 플레이했던 시보나에서 활약하다가 88-89 시즌 스페인 리그 명문팀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고 36경기 동안 평균 28.5득점, 4.12바운드, 4.3어시스트, 1.4스틸을 좋은 기록으로 팀을 이끌며 타리그 진출 1년 만에 리그컵과 유러피안컵을 동시에 석권하기도 했죠. 하지만 페트로비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꿈을 위해 결국 NBA 도전을 선언하며 자신을 선택했던 포틀랜드에서 빅리그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포틀랜드에는 이미 클라이드 드렉슬러와 테리 포터라는 걸출한 주전 백코트진과 식스맨으로 데니 영까지 있었기 때문에 페트로비치가 치고 들어갈 자리가 애초부터 상당히 좁았고 팀에서도 그를 단지 스팟업 슈터처럼만 활용하려고 해 역할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신인이었던 89-90 시즌 페트로비치는 77경기를 벤치에서 출전해 45.9%의 놀라운 외곽슛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고작 12.6분의 적은 출장 시간밖에 받지 못했죠. 게다가 플레이오프에서도 크게 중용받지 못하면서 유럽 리그를 호령했던 그 출중한 실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었고 당시 포틀랜드는 서부 3위의 좋은 성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무려 파이널까지 올라갔지만 아쉽게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게 무너지며 우승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인 90-91 시즌 포틀랜드는 베테랑 가드 데니 에인지까지 영입에 성공하면서 페트로비치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졌는데요. 출장 시간이 고작 7.4분으로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감소했고 실전 감각도 많이 떨어지면서 16.7%의 처참한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고 말았죠. 유럽에서 최고의 선수로 활약했던 페트로비치로선 당연히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내 인생의 벤치에서 이렇게 오래 앉아 있었던 적은 없었다. 나는 이 팀을 떠나 나 자신의 가치를 더 증명하고 싶다라며 가감없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90-91 시즌 도중 포틀랜드, 덴버, 뉴저지의 삼각 트레이드 딜에 포함되며 커리어 두 번째 팀인 뉴저지 네츠로 이적하게 됩니다. 비록 여전히 벤치에서 출전하긴 했지만 자신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았고 평균 12.6득점에 37.3%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서서히 뉴저지의 한 조각으로 입지를 굳혀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다음 91-92 시즌이 시작되고 NBA 데뷔 3년 만에 처음으로 주전 슈팅가드로 플레이하게 된 페트로비치는 드디어 자신의 기량을 코트 위에 마음껏 펼쳐 보입니다. 시즌 정경기에 선발 출전한 그는 평균 20.6득점, 3.12바운드, 3.1어시스트, 1.3스틸을 모든 카테고리에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고 주무기인 3점슛까지 다시 완벽하게 감을 잡으며 무려 44.4%의 놀라운 슛 능력도 과시합니다. 그리고 가드로선 상당히 높은 50.8%의 야투 성공률도 기록하죠. 뉴저지는 페트로비치의 폭발적인 퍼포먼스에 힘입어 91-92 시즌 42승을 거두고 6년 만에 다시 프로 무대 진출까지 성공하는데요. 동부 3위로 올라온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게 1-3으로 무릎 꿇고 시즌을 마치게 되었지만 페트로비치는 시리즈 평균 24.3득점의 정규 시즌보다 더 좋아진 공격력을 펼쳐 보이며 뉴저지를 이끌어갈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게 됩니다. 그는 91-92 시즌이 끝나고 크로아티아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도 출전해 결승에서 만난 미국을 상대로 24점을 올리는 등 좋은 활약으로 팀을 이끌고 대망의 은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92-93 시즌 페트로비치는 득점력을 더 끌어올렸고 야투율 51.8%, 3점슛 44.9%, 자유투 87%를 기록하며 180클럽에 아쉽게도 자유투 성공률이 3% 모자란 수치이긴 했지만 왜 자신이 유럽의 마이클 조던이라 불렸는지 그 클래스를 증명해 보입니다. 시즌 내내 빼어난 활약을 펼친 그는 올 NBA 서드팀에 드는 영광까지 차지했고 뉴저지도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긴 했으나 이번에도 1라운드에서 덜미를 잡히고 탈락하고 말죠. 그러나 1993년 오프시즌 구단과의 연장 계약 협의에 큰 진전이 없었고 페트로비치는 유럽으로 복귀할 마음도 있었던 참에 때마침 유로 바스켓 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1993년 6월 7일 오후 5시 20분 아우토반 9호선을 달리던 한 차량이 트럭과 충돌했고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페트로비치는 그렇게 때아닌 교통사고를 당하며 갑자기 농구 팬들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사망한 이후 그가 플레이했던 프로농구팀 시보나는 경기장 이름을 드라젠 페트로비치 바스켓볼 홀로 바꾸었고 2007년엔 경기장 앞에 그의 동상도 세웠죠. 또한 그의 이름을 딴 광장과 거리도 생길 만큼 페트로비치를 응원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추모의 물결이 한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1993년 11월 뉴저지 구단도 그를 추모하기 위해 등번호 3번을 영구결번시켰으며 2002년에는 네이스미스 농구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되면서 페트로비치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농구선수로 현재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프로 무대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 대표팀의 일원으로 1986년 세계선수권 3위, 1990년 세계선수권 우승, 1988년 서울올림픽 은메달,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은메달 등 엄청난 업적들을 쌓아올리며 아비다스 사보니스, 토니 쿠코치와 함께 유럽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유럽의 마이클 조던 드라젠 페트로비치. 신들린 듯한 손끝 감각으로 전매 특허와도 같았던 정확한 3점슛을 적중시키던 그는 NBA 역대 3점슛 성공률 4위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
그가 더 오래 NBA에서 활약했다면 또 어떤 역사가 쓰여졌을지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며 오늘 준비한 드라젠 페트로비치 선수의 커리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저는 NBA TV 농구 이야기의 리우였습니다.